뷰티 엑스포에 나와 있는 정혜진입니다. 여성들이요, 힘들고 지칠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네일아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상을 탈출하는 나만의 네일아트, 오늘은요, 네일아트 코리아의 김정엽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박람회 참가하셨는데요. 먼저 네. 소회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네일시티 코리아는 약 지금 대구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10여 년 흘렀습니다. 10여 년 됐는데. 처음보다는 상당히 지금 많이 시장 자체가 성숙되었지만 저희 회사도 많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 중 하나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네. 박람회에는 어떻게 참가하게 되셨어요? 일단 저희들은 이 향토 기업이고요. 향토 기업이고 대구시에서 지금 주최하는 것이다 보니까 향토 기업으로서 당연히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네일아트 사업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0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럼 거의 10년 정도 되신... 네, 한 13년 정도 되고 네.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네네. 예전과 비교해 본다면 뷰티 시장이 얼마나 좀 달라졌을까요? 옛날 생각이 지금 나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네일이란 단어 자체도 생소한 시장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여성뿐만 아니고 많은 남성분들도 네일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고 뭘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예, 예. 굉장히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뀐 예, 예, 거죠. 예, 예.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는 앞으로의 비전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기로는 미래 시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실버 사업, 이제 헬스 사업, 건강 그죠? 건강이고 그 다음에 뷰티 사업인데 내일은 사실은 뷰티의 가장 큰 아름다운 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이번 여름에는 여기 손끝까지 아름다워지는 뷰티를 한번 추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